자, 오늘은 맨몸으로 맞이하는 2일차입니다. 제이가 제 짐을 싸줬어요. 옷이랑 다. 근데 이제 내가 봤을 때 베트남 현지인 패치하려고 이걸 그럼 완전 현지인 쓰잖아. 어제 우리가 총 얼마 썼다고? 지금 계산해봤는데 그래도 꽤 쓰지 않았어. 그래도 많이 썼는데 어디 많이 돌아다니고 얼마 썼을 것 같아. 3시 한... 뭐지? 15만원. 진짜? 15만원 썼어. 5만원 썼다고 우리? 어, 진짜 싸다 물가. 오늘도 역시나 교통 법규는 잘못 시하는 우리 오토바이 분들. 비비큐 믹스드 플랜터 위즈 홍콩 로스티드 덕. 아, 이거 닭발류 있네. 김성 입사 김성. 121만 도 6만 원. 양껏 먹었네. 그러니까 한국으로 따지면 한 20만 원. 아. 어치 먹은 거지 대충. 육성 호텔이요? 비공식 육성 베트남 최초. 아, 그럼 여기서 제일 좋은데요? 베트남에서? 그쵸. 우리가 어제 잤던 데가 1박에 40만 동이에요. 여기가 2만. 600만 동. 15배네. 그냥 1박에 3,400 하는 우리가 돈도 못 구는 방 같은 거야 약간. 야, 한국에서 못 간대. 요즘 가야 될 거 아니여. 아, 껌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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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뽀뽀 껌땀 뽀뽀. 제가 인스타 이렇게 올릴게요. 가이드 아저씨 천천히 좀 가주세요. 자, 입구. 오, 여기서 제일 좋은 데라고? 네. 와, 아, 체크인 일단 기다리시니까. 와, 야, 근데 왜 레전드다. 방 탈출 같아. 이렇게 땡큐. 하이, Is this hotel is best in Egypt? I hope so. It depends on you, on your experience. 아, 오케이. 난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건 너의 그 경험에 따라 달려있네. 오. 저기. 화장실 진짜 이쁘던데? 일단 화장실 이미 시작하겠습니다. 베트남 최고급 호텔. 똥 싸는 데고요. 샤워하는 데고요. 여기 샤워장 여기 또 있네. 샤워. 그리고 여기는 특이한 게 한국이랑 다르게 수영장이랑 그 헬스장이 다 공짜예요. 수영장은 보통 돈을 조금씩 받거든요. 맞네. 우와. 우와. 짱 기뻐. 왜요? 밑에 음악 소리 들려. 밑에서 노래 들려요? 자, 호텔에서 이제 수영 좀 즐겼고 이제 어디 가냐면 그 현지에서 사실 친구를 좀 만들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한국말을 진짜 잘해요. 그래서 우리 만나는 김에 우리 기동 친구한테 소개 좀 해주고. 지금 꽃단장 하고 있어요. 저기 국제 결혼하려고 꽃단장 하고 있고. 기대돼? 국제 결혼할까? 한국말 너무 잘해. 안녕하세요. 저희 같이 유튜브 하는 저희 친구. 어, 네. 그리고 린. 어, 네, 린. 저희 오늘 영상보다 실물이 훨씬 이쁘시네. 영업 대상.
멘트 아니죠? 어, 이런 말도 쓸 줄 알아? 어, 뭐야? 영어 멘트까지 알아가지고. 나이가 어때요? 아, 저 몇 살이잖아요. 와, 이거 뭐야? 헌팅하러 온 줄 알았어. 헌팅 스타일이요? 한 살 같아요, 몇 살? 한 18살? 에이, 그 정도는 너무 거짓말 치나요? 아, 28이요. 28? 밥 먹었어, 밥? 찰국수 같이. 찰국수? 네. 미쉐린을 인정해주는. 미쉐린? 미쉐린. 어, 진짜? 어, 엄청 가봐야 돼요. 맛있어요. 약간 현지인들이 많이 먹는 음식이에요. 맞아요. 다 현지? 네, 현지. 가면 로컬, 한국인 로컬. 없어요? 진짜 가면. 한국인 없어요. 로컬, 로컬. 로컬. 완전 로컬. 와, 오, 좋다. 어린신호 가자. 택시 탈 거야? 오케이. 오예, 택시 바가지 안 긁힌다. 20만 동 달래.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Yeah. 현지인이 있어 버리니까 마음이 든든해 버리네. 뭔가? 우리끼리 타면 무조건 바가지지. 바가지 미나션은 바가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아, 이런 차? 어, 이런 차. 왜냐면 가차 택시 같은 거 있어요. 가자 어. 택시. 어. 가짜 택시? 어, 가짜 택시. 어. 돈을 주는데 막 어떻게 마법 손을 마법해서 돈을 뜨는 거예요. 와. 아, 야야야야. 어, 맞아. 너가 나게 너는 물러오는 거야. 여기는 뭐야? 네, 우체국. 우체국? 아, 우체국. 네. 네네네. 커피요. 와, 되게 궁금하신 거 되게 많네요. 진짜 너무 많은데 못 물어봤어. 알 수가 없으니까. 왜? 귀찮아? 아니요, 그렇게까지 귀찮지 않지만. 근데 어. 오빠 가만히 있을 때 제일 귀여워요. 가만히 있을 때 제일 귀여워. 뭐야, 삽질한 얘기야? 아니, 오빠 귀엽다고 하는 소리죠. 가만히 있을 때를 오빠 앞에. 아니, 한국에서 눈치 빠르기로 유명하고. 미쉐린이 어딜까? 미쉐린. 우와, 어, 그러네. 대박. 야, 이걸 아니면 한번 맞아 놓고 올라 한번 나와줘. 뭐 레이야? 야, 너무 안 돼. 뭐가? 뭐라고 시킨 거야? 쌀국수. 도가니. 도가니가 있어. 이거는 도가니. 어. 이거는 그냥 소고기. 이렇게 찍어서 먹어요. 이거 진짜 먹어보고 싶어. 이거는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맛있나? 맛있어. 맛있죠? 응. 아니, 엄청 깔끔해. 아니, 근데 진짜 맛있는 갈비탕 맛 나지 않아? 미쉐린? 상 받은 거. 상 받은 거? 네, 미쉐린은 안 내서. 아, 있다. 네. 와. 이것도 여기다 넣어. 고추도 넣는 거야. 맵게 드실 수 있어요? 와, 엄청 매워. 이거 매워? 엄청 매워. 한국 사람은 또 맵게 먹으니까. 우리는 한국인이야. 뭐야? 안 매워요? 먹어봐. 먹어봐. 아, 한번 먹어봐. 한 번만 먹어봐. 아, 싫어. 맛만 먹어봐. 아, 조금 먹어. 야. 1분 동안? 36만 9천 동. 거의 2만 원. 갈게요. 자, 그럼 이제 그 메추리 먹으러 그랩 타고 이동합시다. 엄마 조심해. 이러면서 앉으나? 그냥 앉아? 어, 욕 되게 잘 진다. 잘 여기 잘 친다고? 찰지다고. 어. 찰지다 해봐. 짤지다. 찰지다. 짤지다. 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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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어, 그렇지. 찰지다. 짤지다. 아니 왜 얘 치우시 안 되네. 찰지 어, 그냥 창문. 창문. 귀엽다. 짜져 알아본 줄 알아? 아, 짜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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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오. 그거가 아, 무슨 말이냐면 꺼져. 꺼져. 어, 그게 짜져야. 짜져. 지금 좋은 거 가르쳐 주는 거. 좋은 것 좀 알려줘. 오빠 짜져 해봐. 오빠 짜져. 오케이. 어. 베트남 욕 하나만 알려줘. 안 어. 나는 안이야. 안. 안. 안은 어. 오빠야 오빠. 안 라. 안 라. 너 너무. 뭐? 병신 그런 거. 너무. 아까 나는 병신이다를 좀 느꼈어요. 아니 귀엽다는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안 난롱어 맞아? 저기 말이 바뀌었어. 그럼 내가 딴 여자한테 베트남한테 가서 안 난롱어 이러면 나 귀엽다 이런 얘기라고? 나 오늘 한다. 오늘 베트남 가서 안 난롱어. 아예 발음이 정확하게 해야 돼요.
도도도도도 아, 맞아요. 도 안나 도 오. 근데 그거 진짜 명식 같은데 이거? 여기야? 어, 여기요. 이렇게 앉아서 먹는 거예요. 로컬이 로컬. 어, 로컬이요. 우리도 결국에 이 로드 감성에 이제 아, 진짜 여기는 안 앉겠다 많이 들었는데. 빵 그리고 네, 저 같은 이렇게 안미 찍어서 그렇게 맛있어. 이 소스가 되게 맛있네. 녹음해야지. 이건 무슨 소스야? 메추리 머리 갈라서. 어? 진짜로? 그 다음에 간장이랑 이렇게 만드는 것 같아. 진짜 장난이야. 진짜 장난이야. 진짜요. 여기 보면 이거 있어 밑에 이런 거. 아. 이런 거 있어. 맛있으면 됐지. 와 이거 봐. 이게 아, 여기는 그냥 젓가락이 없네. 다 손으로 먹네. 메추리도 처음 먹어. 약간 치킨 같아? 특유의 좀 맛이 있는데? 근데 맛있는데? 약간 훈제 양념치킨? 어 머리다. 응 너 선물. 어 아니야. 메추리 머리 갈라서. 아 나 못 먹어. 아니야 아니야 너 해 너 해. 너 가방 챙겨가. 맞아. 그리고 뼈는 그냥 바닥에 넣으면 돼. 진짜? 누런을 방간 그 방간. 이거 사다 가져와. 근데 베트남 여행 가니까 이런 뱀송 느껴야지. 뱀송. 어 뱀송. 맥주 먹고 싶다. 맥주 먹고 싶어. 너 술 좋아해? 아니. 술 못 먹어. 어 못 먹어. 한 잔도 못 먹어. 어 못 받아. 저거 맞아. 어, 잠깐만 이거 여기 아니야. 어, 야. 다 이거 이거. 어떻게? 어, 가자. 벤탐 시장. 벤탐. 가자 이제. 어떤 거? 어떤 분이? 멘드는 아. 한번 그래도 한번 흥정 한번 해봐. 너네 잘하나 한번 보자. 둘이. 아, 근데 벌써 뭐 하냐고 도대체. 20만. 25만. 아. 이틀 넘었어. Killing me. 아, 25만. 실종 아동을 찾습니다. 위 어린이를 목격하신 분들은 가까운 파출소나 112 또는 182에 신고바라며 실종 아동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기억이 누군가의 기적으로.